선생님들이랑 어떻게 시험을 출제할지 생각하면서 항상 지문을 읽어라. 저의 진심을 뭔가 국어라는 과목에 잘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최화석학원 태정반에서 지금 국어과 강사로 일하고 있는 신규현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인생책이라고 한다면은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의 나미야 자파적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처음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좀 있어 보이는 책을 선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책이 제가 독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이어서 그 책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책, 그 뭔가 나를 위한 책, 자기계발서 이런 어려운 책보다는 사실 그냥 어떠한 계기가 될수 있는 그런 책을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당장 서점 가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책한권 선정해서 고르는 게 나의 인생 책을 찾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어려워했던 과목이고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제일 잘 아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에 있어서 저의 진심을 뭔가 국어라는 과목에 잘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어 과목을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국어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면 그냥 지문을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지문 내용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 풀려고 지문 한번더 읽고 시간이 부족해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고력을 키워가지고 읽는 것과 동시에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로 나올지,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시험을 출제할지 생각하면서 항상 지문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중등부석 같은 경우에 독서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반에서는 항상 독후감을 쓰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책 읽는 습관이 부족하다라는 학생은 제 수업 들으면서 겸사겸사 독서까지 함께 챙겨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료만으로 뭔가 수업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타이핑 쳐가지고 학교 내신 대기 자료들을 만들고 있어서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어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한번 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전부 다 한번 제 강의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뭔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진짜 중요한 강의가 있구나, 중요한 과목이구나 라는 걸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라는 생각으로 내 수업을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나갈 때만큼은 아, 수업 잘 들었구나, 이 수업 들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 들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